안녕하십니까. 기온이 갑자기 내려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탑골공원 성역화 보험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탑골공원이 여러 차례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역화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문원 구청장이 오셔서 처음으로 이곳이 바로 3.1 독립선언을 한 성지였다. 그러므로 이곳을 성역화하는 것은 비단 종로구민 서울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곳을 성역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추진위원장을 좀 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제가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간곡한 뜻, 즉 이곳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자는 그 간곡한 뜻을 제가 어기질 못하고 맡아서 불초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 바로 105년 전이죠. 이곳에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에는 네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첫째 뭐냐, 5등은 자해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을 선언하라, 이렇게부터 시작했어요. 자주 독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독립임을 일본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주권을 지금 침탈했는데 물러가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건 뭐냐, 세계의 모든 조류와 함께 민족 자결주의, 즉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정이 계속되지만 1919년서부터는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됐다 하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운동을 전개하면서 폭력적으로 일본과 맞서서 싸우지 말아라. 이게 왜? 너무 희생이 많기 때문에 무장 비폭력 투쟁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선언서에 조선 독립 4252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조선 독립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1919년이 우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됐다는 뜻에서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요새 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축해 세워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자꾸 그래요. 대한민국 이 독립선언서에는 4252년에 이미 건국을 했는데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자꾸 축혀 세우는데 이런 아첨은 우리가 듣지 맙시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해본 일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시작하는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라 김인년, 1919년 김인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오늘 부활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연호는 김인년서부터 기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024년은
대한민국 305년이 맞죠, 여러분?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 번도 내가 건국했다는 말을 해본 일이 없는데 요새 아첨꾼들이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이렇게 자꾸 추켜세우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자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를 잘 알고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다. 2차 대전에 여러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다. 이런 것을 몸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오도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아주 크나큰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기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올바른 주장으로 모두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뜻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역화하고 또 이곳이 성역화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을 여기서 계속해서 기리고 그리고 모든 시민은 물론이요 또 모든 국민은 물론이요 또 세계에 있는 모든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다녀감으로써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만년 문화민족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세계인과 더불어서 친구가 되는데 손색이 없는 민족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부 일치가 돼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사업을 위해서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성역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여러분께 맹세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